반갑습니다, 여러분. 제가 어제 받은 체원들 화성점에서 온 마디바. 오늘 분갈이를 분에다 좀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요 작은 아이랑 요렇게 2두짜리가 왔어요. 두 개에 10,000원 요래서 예약해 놨던 건데, 두개 다, 쌍두예요. 두 개씩 달려서 얘는 뿌리가 따로 있어서 이렇게 작은 분에 키우려고 이렇게 상토 좀 섞어서 심어줬고요. 다른 아이는 살짝 여유 있는 잎분으로 이때 배수 구멍이 뻥 뚫렸답니다. 집에 있는 분들로 제가 거의 분 가지고 있는 아이들로 지금 다 최대한 맞춰서 심고 있습니다. 뿌리가 튼실하네요. 마디바가 예뻐요, 예뻐. 제가 졸지에 마디바 부자가 됐어요. 체원들 화성점 사장님 덕분에 제가 부자가 됐습니다. 어차피 하엽 질것 같아서 이거는 미리 뗄 거예요. 아래쪽에 작은 잎들은 미리 떼주고요. 혹시나 될것 같아서 밑에 배수층을 충분히 깔아줬어요. 얘는 창틀 정도의 환경에서 잘 자라더라고요. 제가 기존의 마디바를 잘 크고 있는데 얼마 전에 분갈이 했지만 지금 잘 자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주 땡볕보다는 창틀 정도에서 제가 계속 키워오고 있는데 잘 크고 있어요. 아, 돌림판 한개 산다는 게 맨날 이러고 있네요. 돌림판. 수동으로. 분이 좀, 제 수준에서는 분이 좀 넉넉하다 싶은데, 분이 좀 넉넉하면 그만큼 분갈이를 조금 틈을 두고 해도 되니까요. 얼굴이 예뻐요, 이 마디보가. 제법 큰 아이라. 예쁘죠? 제대로 보여드릴게요. 예쁘죠? 2두짜리 심을 만한 데가 마땅치 않더라고요. 치와와 이 얼굴이 작아지나, 또 화분 뒤집고, 또 바꿔서, 또 분갈이 해줘야 될것 같아서 뒤집어 봅니다. 쌍두아이도 너무 예쁘죠? 두 개의 얼굴이 아주 비슷비슷해요. 그래서 두 개는 그냥 이렇게 생긴 화분에다가 같이 약간 화분이 얕은 화분이다 싶은데 여기서 그냥 다져줄 생각입니다. 얘도 뿌리가 잔뿌리가 많네요. 적당히 하엽대주고. 요런 애들은 왠지 저는 창 종류는 이게 어릴 때는 아주 대품 군생이면 몰라도 어릴 때는 외두가 단정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얘들은 그냥 그래서 독일 샴페인 제가 막 갈라놨잖아요. 얘들은 그냥 둬도 예쁠 것 같아요. 즉, 다행히 간격도 떨어지고.
대뿌리는 살짝 잘라줄게요. 요리를 이렇게 뿌리를 정리해줬고요. 밑에 입장이 요거보다 훨씬 짧잖아요. 이건 어차피 하엽될 거라 보고 뗍니다. 성장점 간질간질. 우리 겨울 분갈이 한 애들도 다 거의 다잘 자리 잡고 잘 지내고 있어요. 제가 한번 겨울 분갈이 한 아이들 한번 볼게요. 됐어요. 생각보다 쉽게. 조금 더큰 분이 해줘야 맞는 건데, 제가 조금 독한 개모험무라 이 정도 분에 심어줍니다. 이 막대기 덕분에 제가 분갈이를 쉽게 했어요. 생각보다 요 쌍두나 요런 애들이 참 분갈이가 하기가 수월하지가 않아요. 이렇게 빼주시고 다시 한번 싸면 어때요? 분갈이 잘 됐죠? 이렇게 해서 보여드려야지. 아이고, 예쁩니다. 너무 예쁩니다. 이걸 5,000원 주고, 여러분 믿을 수 없죠? 5,000원. 마디박, 은근히 몸값 있는 아이인데, 5,000원이요? 정말 구입 잘한 것 같아요. 요런 때를 이용해서 갖고 싶은 아이들. 키워보고 싶은 아이들, 키워보는 거죠. 채원들 사장님, 감사합니다. 이쁜 아이 골라 보내주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세요. 요렇게 갑자기 마디박 부자가 되었는데요. 옆에 따로 심어준 요 작은 아이는 또 누군가에게 좋은 선물로 자라주겠죠. 저도 또 저렴하게 받았으니까 또잘 키워서 또 우리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에게 보내드립니다. 너무 예뻐요. 예쁘죠? 우리 제가 키우고 있는 얼마 전에 분갈이 해준 아이인데 문제없이 잘 크는 것 같아요. 오늘 분갈이 한 애들도 잘 크겠죠? 감사합니다.